금남로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잠시 뒤 이어진 집단 발포로 병원 영안실은 희생자로 가득 찹니다. 시신 속에서 가족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발포 이후 고립된 광주의 상황을 보여주듯 외곽도로 입구는 돌무더기로 막혀 있습니다. 도심 도로도 계엄군의 탱크와 바리게이트로 차단됩니다. 국군통합병원까지 가득한 부상자들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도청 최후 항쟁에서 숨진 뒤 방치된 민주열사들. 계엄군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민들을 연행합니다. 적막한 도시에는 무장한 군인과 전차뿐입니다. 망월묘역에서는 시민들 손으로 열사들이 안장됩니다. 오열하는 어머니와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관이 이제 한 2, 30개가 있잖아요. 유족들도 뭐 몇십 명 없잖아요. 얼마나 그 슬퍼요. 그 유족들이 평생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데. 5.18 기록관이 민간 수집가를 통해 입수한 이번 영상은 음성이 없는 흑백 필름 3개를 디지털 복원한 것으로 길이가 72분에 달합니다. 계엄군이 광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진압하고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기록관은 오는 30일까지 이 영상을 공개 상영하고 시민 제보를 받아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